않습니다. 저희들이 그 대종경 공부 지금 그 수행품 오늘은 그 16장을 할그 차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 수행품까지가 서품 그 교의품, 수행품 이세 품이 이제 대종경 전체적인 그 내용으로 볼 때에 그 핵심적인 그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하나를 이렇게 좀 짚어서 하고요. 이제 뒤로 나가면서는 이제 품을 좀 이렇게 그 중복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건너뛰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이제 뭐 성리품이니 이런 그 어떤 그 우리가 좀더 생각을 해봐야 되고 하는 그런 그 내용들로 이렇게 이제 그 가도록 그렇게 지금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수행품 16장을 같이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16장의 그 대의는 이제 수양 역을 얻어가는 이제 두 가지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두 가지 방법을 16장이죠. 두 가지 방법이 이제 첫째는 그 기질 수양이라 그랬거든요. 기질 수양이라고 이제 이렇게 그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는 이제 심성 수양이다. 심성 수양, 이제 기질 수양, 심성 수양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말씀을 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종경에서는 이렇게 딱그 말씀을 그 하셨는데요. 우리가 실제로 이 수양 그러면은요, 정신 수양을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신 수양 을 하는데 그 정신 수양을 하는 이제 방법을 저쪽 그 지금 정전이나 이런 데서는 염불좌선이 이제 이런 그 방법들을 또 이제 말씀을 해 주셨지만도 이거를 이제 정전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의 범위를 넘어서 버려 가지고 그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제 어떻게 그 수양 공부를 정신 수양 공부를 할 것인가 그 방법을 이렇게 그 아주 세세곡절하게 이렇게 그 밝혀 주신 것이 이제 지금 이 대종경의 내용인데 전체적으로 대종경 내용인데 그 중에서도 이 16장은요 정신 수양의 방법을 또 이런 측면으로도 정신 수양을 할 수가 있다. 염불좌선만 하는 것이 정신 수양이 아니다. 그래서 실제 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수양을 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그거를 또두 가지 내용으로 딱 이렇게 그좀 구분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말씀을 해그 주셨거든요.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이걸 이제 보면서요, 좀저 모두, 그 대종경 모두 보셨잖아요. 그런데 수양을 우리가 그 이런 그 기질 수양, 심성 수양, 이런 단어 자체를 쓰신 것이 이게 보통 의그 지혜력이 아니면은요, 이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거 이제 뭐 보통 우리가 저 기질이라는 말은 많이 사용하잖아요. 사람 그 기질이 어떻다. 우리 기질이 저도 기질이잖아요. 다 기질 있고 다
사람들마다 자기 특징의 그 기질이 다 있다 이 말이죠. 이런 건 쓰지만도 이것을 그 정신 수양이라고 하는 공부와 연결시켜 갖고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연결시켜 갖고 해준 것이 그게 뭔가 하면 기질의 수양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기질 수양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이 자체 내용도 말이죠. 참보다 뭔가 하면요, 진리의 본체의 이 원리에 근거해 갖고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진리의 그 어떤 그 내용,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가 진리를 탐구해 나간다 이 말이죠. 탐구해 나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탐구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그 원칙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저 뒤에 가면 이런 보시면 됩니다. 이 심성이기. 들어보셨어요? 심성이기? 들어봤죠? 아니, 교당에 많이 다니신 분은 지금 심성이기를 하고요. 그것도 다, 그러면 이거하고 지금 관계가 딱 되는 거예요. 이 관계가요, 딱 지금 심성이기하고 관계가 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질수양, 지금 그. 자, 기질수양은 이 심성이기 중에서 뭡니까? 기지요. 예, 기. 이 기를 단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에는요, 뭐 어떻게 있는가 하면요, 심성이기로 구분이 돼요. 심성이기. 아, 이거 아주 세분화돼서 우리가 볼때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세분화하는가 하면 심성이기 이렇게 하면. 자, 이게 심성이기가 뭐냐? 우리가 이제 한번 이제 나중에 저 뒤에 가서 얘기를 할 건데 간단하게 하면 이제 자, 심 그러면 심은 뭐겠습니까? 마음이죠. 예. 마음인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그 심성이기를 합쳐 보면은 심 하나에도 성, 이, 기가 다 들어가죠. 그 들어가고 또성 하나에도 심과 이가 기가 다 들어가죠. 또 이 하나에도 심성 기가 다 들어가고 기 하나에도 심성 이가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되지만도 또 이걸 나누어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나누어 보면은 심은 뭐겠습니까? 마음이지요. 예. 그래서 이거 묘유심. 묘유. 자,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은요, 성에서 나온 것이죠. 나온 것이 마음 아닙니까? 아, 우리가 지금 뭔 생각하죠? 아, 오늘 강의 들으러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지금 손 회장님 그 생각하고 오셨죠? 그게 심이에요. 그 묘유의 심이 작용해갖고 오신 거예요, 지금요. 그렇게 지금 그한 것이거든. 그래서 묘유심 그래. 그러면 성은 뭐겠습니까? 성품이죠. 진공성. 이 진공. 진공성이에요. 진공자리. 그래서 마음이 나오는 본래의 본체 자리가 이 뭔가 하면 성이다 이 말이죠. 진공성. 그리고 이는 뭔가 하면, 이치는 뭔가 하면요, 인과리, 인과. 아, 인과 이치가 있죠? 분명하죠? 믿습니까? 인과 이치? 예, 다 인과. 인과가 소소영영하다 그러죠? 그게 이치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는 기, 그러거든요. 기는 뭔가 하면, 실체 기. 이 실체에는요, 다 뭔가 하면 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기가 다 들어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체 기, 이렇게 지금 이제 얘기를 지금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심성 이기로 이제 구분하면 이렇게 되는데. 우리 보세요. 오늘 지금 말씀하신 이제 수행법 16장에서는요, 기질 수양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질은 뭔가 하면 이게 실체 기 아닙니까? 그래서 실체가 일상생활 속에서 작용을 하면서 수양을 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실체가.
일상생활 속에서 생활하면서 수양하는 방법이 뭔가 하면 기질 수양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질 우리가 이제 우리 간사님은 기질이 어떻습니까? 온화하다. 어, 그러시구만. 자, 늦게 오신 연타원님은 기질이 어떠세요? 어느 때는 온화하고 어느 때는 또 폭발하고. 아, 폭발. 아, 폭발까지 하는구만요. 어, 그렇죠. 예, 폭발도 하고, 예. 뭐, 그것이 뭐 정상이죠. 우리가 이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그래서 이 기질이라는 것이요. 이렇게 다양하다 이 말이죠. 사람마다 기질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 옥사님도 기질이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다요. 사람마다 자기가 익힌 기질이 다 있죠. 그래서 과거에 자기가 마음작용을 여러 번 해가지고 기질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기질은 어떤 기질이다? 그 사람의 기질은 어떤 기질이다?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요, 우리가 말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사람 만나기를 좋아하는 사람 있죠? 그런가 하면 또 사람 만나기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죠? 이렇게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 기질 아닙니까? 온 기질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 하는 수양, 그게 뭔가 하면 기질 수양이고, 일상생활 속에서 육거들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갖고 하는 수양이 뭔가 하면 기질 수양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기질 수양이라는 단어를 쓰신 거예요. 이게 대단한 것이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기질 수양을 하시는데, 그러면은 그 이제 대종경 원문에 보면요, 기질 수양을 예를 이제 들으시는데, 예를 들면은 어떻게 하면, 누구 예를 들으시는가 하면은 군인 예를 들죠. 군인이 전쟁터에서 관사님 군인 갔다 오셨어요? 아, 여 군인 갔다 온 사람 저밖에 없네. 다 지금 PD 갔다 와서? 네. 오, 잘했어. 나하고 이제 동료구만. 제가 지금 이제 군인을 갔거든요. 그러니까 뭐 훈련소에서 훈련부터 봤잖아요. 훈련소에서 훈련 봤는데, 저 54단에서 대구 옆에 이제 거기서 54단에서 훈련을 봤는데, 아이고, 육주를 봤는데요. 참. 그러고는 이게 막 걸어가면서 군가 아니십니까?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뭐 이래가면서 부르면서 이제 끌고 가가지고는 또 총 쏘는 연습하고 전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군인들을 예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은 왜 훈련소에서 훈련을 시키는가 하면은 군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기질의 첫 그 수련 단계가 뭔가 하면요, 훈련소도 갖고 훈련받는 거예요. 6주 동안 훈련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질을 단련하는 초기 단계거든요, 그것이요. 자, 그래갖고는 말이죠. 이게 이제, 근데 경계를 당해가지고, 이 수행법 2장에서 지금 군인을 예를 지금 들으시면서 이제 지금 어떻게 지금 말씀을 그 하시는가 하면요, 군인 예를 들으면서 부동심을 얘기를 하거든요. 경계를 당해서 부동심. 자, 군인은 부동심. 아니, 총알이 핑핑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사격 연습할 때, 근데 참 요새요, 이 이제
이 군인이 참 중요한데, 요새 지금 뭐 군인 순환 시대더라고요, 지금요. 지금 군인 순환 시대 아닙니까? 아이고, 나는요, 그 홍병도라는 양반이 어떤 양반입니까? 느닷없이 그것이 또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이고, 제가요, 그 칼럼을 그 하나 보니까요, 참 이게 동강 문제요. 그게 이제 지금 생기면서 그 칼럼에 이제 지금 어떻게 그거 나오면 누가 지금 저그 시를 썼는데 어떻게 내가 돌아오지 않을 것을 돌아왔다. 어디에서 돌아왔습니까? 예. 이걸로 지금 그래갖고 와갖고 동상까지 세워놨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말입니다요. 그러니까 그 있었으면은 뭐 지금 이런 것을 갖다 그런지 앞으로 참 우리도 지금 걱정이에요, 사실은. 내가 이런 말하고 하죠, 말하지만도요. 내가 지금 하는 이 말과 나의 어떤 그 인격이나 나의 어떤 그 내가 살았던 일생이 말입니다. 100년 후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지금 유추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홍명도 장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못이 오는 것이 잘한 것이 그때는 잘했죠. 그런데 지금은 언제 됩니까? 괜히 왔어요. 그러니까요, 이 인간의 사유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복잡한 거요. 그런데 그 양반은 일생 동안 말이죠, 조거의 독립과 이걸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 수많은 노력을 했는데 말이죠, 그거를 보는 그 사람이 한 노력의 결과가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갖고는 그 사람의 평가가 달라지잖아요. 근데요, 이 양반은 뭔가면요, 기질 수행을 했겠죠?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그런 그 전공을 세웠습니까? 이게 뭔가면요, 기질 수행이다, 이 말이죠. 그걸 이제 예를 지금 이제 이 수행법 16장에서 이제 들으시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들으시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좀 우리가 이런 걸그 보면은요, 이게 참그 보는 시각에 따라서요, 그게 그 어떻게 그 보느냐에 따라 갖고 이렇게 지금 시각이 달라져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그 어디에다가 저그 양반 이름을 붙여가지고 무슨 로로길길길길 그것도 없애버린다 그러대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요, 그래서 이게 뭔가면요, 이 군인을 예를 들으시는데, 그러면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현상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군인은 사실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특종 직종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이죠, 직업군인도 있죠. 이제 원광대 보건대학에 이제 보건대학에 가면요, 그 지금 과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 나오면은요, 평생을 군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0% 군인 가는 거예요. 가서 취업이 다 돼요. 원광대 보건대가 왜 취업이 잘 되는가 하면요, 그런 과가 많아요. 그런 과가 많기 때문에 나오면은 100% 취업이 다안 됩니까? 지금요, 대학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많은 지표들이 있습니다. 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취업률이에요. 취업을 몇 프로 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대학을 평가한다 이 말이죠. 근데 원광 보건대학 같은 데는요, 그런 과는요 100% 취업 안 됩니까? 그거 평생 군인으로 살잖아요. 직업군인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요, 지금은 그러면은요 전문 직종이, 여기서는 수행품 16장에서는 대종사님께서 군인을 예로 들었는데, 사람이 말이죠,
갖는 이 직종, 직업. 지금 얼마나 많은 직업과 직종이 있습니까? 수많은 직업과 직종이 있죠? 그 직종을 자기가 제대로 수행하려면은 그 속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는가 하면요. 기질 수양이 바탕되지 않으면은요. 전문 직종, 전문 직업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죠? 전문 직업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가 운동선수들, 운동선수요. 이야, 참. 우리가 뭐, 손흥민이, 우리 전에 손흥민, 제가 강의 많이 했죠? 손흥민이요. 이 사람 보세요. 그런 거 하면은요. 또 지금 태권도 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순간적인 순발력. 이게 뭔가 하면요, 다 뭔가 하면 기질이를 어떻게 단련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실력의 정도가 결정되는 거거든요. 맞죠? 그렇게 안 됩니까? 자, 보세요. 저는요, 그 태권도 하는 사람들요, 이 유모를 가지고 기아장을 이렇게다가 딱 해놓고, 기아장 이렇게 한 5장, 6장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하나, 둘, 셋 하면서 탁 치죠? 치면 기아장이 언제 됩니까? 착 깨져버리거든요. 이야, 그거 보고요. 뭘 느꼈습니까? 키로 하잖아요. 이게 뭔가면요, 그 사람은요, 이런 것도 뭔가면 수양력이에요. 기질의 수양력이 쌓였다, 이 말이죠, 그 사람에게. 그래서 기질의 수양력이 쌓였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기아장이 착 깨지는 거예요. 우리가 갖다가 기아장 해보세요. 한장 놓고도 못 깨요. 손 다쳐요. 상처는, 자기 상처만 나는 것이.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보세요. 대중사님께서 말씀하신 기질 수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 범위가 넓어요. 이 세상에 벌려져 있는 모든 전문 직종, 그 전문 직종의 전문력을 키워나가는데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요, 기질 수양이다. 참, 이게 우리 원불교 그치만이죠. 이렇게 이런 그 해석을 한 종교가 없습니다. 종교 있습니까? 그런 종교가요? 그렇게 이제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제 휴가 때 되면 가는 교당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그 교당을 제가 휴가 때 되면 이제 가거든요. 가면요. 제 방에 이제 가면 이제 근데 바로 방 창문으로 이렇게 보면 옆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어요. 그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오래된 학교예요. 그래서 뭐그 초등학교 교정을 이렇게 한번 가보면은요. 무슨 그 초등학교 이름을 붙이고 100주년 초등학교가 그 이제 설립된 지 100년이 됐다 이 말이거든요. 기념식을 한 탑을 세워놓고 한 그런 초등학교가 있어요. 근데 그 초등학교에서 제방 바로 앞으로 그 교정이 이제 교당 길 하나 건너가고 있거든요. 그 앞에 이제 이렇게 이제 뭐가 이제 있는데 보니까 저녁마다 불을 환하게 켜놓고 지금 그렇게 뭘 해요. 그래서 내가 뭘 하는가 이렇게 가끔 봅니다. 이 보니까요. 여자 양궁, 우리나라 양궁 유명하죠? 여자 양궁. 이 여자 양궁 선수들이요. 불을 환하게 켜놓고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5대를 쏘고 또 이제 가서 전부 확인하고 가서 또 빼갖고 오고 또 와가고 또 하고 계속 하는 거요. 이게 수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일심양성 엄청나죠?
아, 이렇게 대단하니까요. 특히 말입니다. 양궁 같은 것은요. 이 마음이 흔들려 버리면은요. 10점 맞추겠습니까? 못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로 갈수록 9점, 8점, 7점 이렇게 되죠. 그런게요. 그렇게 지금 하는데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뭔가면요. 기지를 단련하는 거예요. 자기가요. 경계 속에서요. 기지를 단련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간 세상 속에서 벌려져 있는 일체의 수많은 모든 직종들이 그 분야 그 분야의 전문가들은 다 뭔가면요. 필요한 것이 뭐냐. 수행품 16장에서 말씀하신 기질 수양이에요. 그러죠? 자, 아 우리 손 회장님 로타리 한 달에 몇 번씩 만납니까? 한 번 만나요? 아, 저, 이거 그거 하고 자꾸 하셔요. 자꾸 하셔가지고요. 사람들을 대하면서 말입니다. 우리가요, 이 사람을 대하면은요, 그 대하는 사람을 어떤 시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게 지금 다양하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일상의 경계 속에서 자꾸 단련을 해가지고 어떤 어려운 경계가 우리들에게 온다 하더라도 부동심을 키워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뭔가 하면요, 그 기질 수영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그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지금 이제 되는데요. 그런 게 이제 지금 우리 이제 근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이제 기질수양이 이제 그런 그 기질수양인데 이것은 이 기질수양은 어떻게 하는 수양인가 하면요, 이 밖으로 하는 수양입니다. 밖으로 하는 수양이에요. 외적 수양력이에요. 외적 수양력. 그래서 경계 속에서 우리가 경계 속에서 자기의 전문 분야를 단련해 나가는 것. 전문 분야를 단련해 나가는 것. 그것이 이제 기질 수양이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지금 기질 수양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질수영하고 있죠? 뭔 기질수영하면 강의하는 기질수영이에요. 그러죠? 강의하는 기질수영이에요. 이것도 지금 경계 아닙니까? 그게 강의하는 기질수영이라니까요. 그런게요, 인간들이 사는 모든 분야에서 말입니다. 그 분야 그 분야에서요, 정말로 우리가 제대로 된 부동심을 우리가 키워가지고 이 부동심을 일상생활 속에서 잘 키워나가서 실천하는 이런 수양을 이제 기질 수양, 이렇게 대종사님께서 이제 명명을 해 주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 아마 지금 이제 이 대종사님이나 되니까 이런 그 기질 수양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선택해서 쓰신 거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지금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심성 수양이에요. 심성 수양인데 이 심성 수양은 이제 뭐를 이제 말하는가 하면요, 이 그다 이게 뭐 수도인이에요. 오욕 경계. 오욕 경계에를 당해 가지고 오욕 경계를 이제 당해서 이제 이게서 그리고 이제 오욕 경계 속에서 이제 마음을 항복받는 거죠. 마음을 항복받는. 마음을 항복받는. 자, 여기서 이제 수도인이 오욕 경계에서 오욕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오욕입니까? 간단히 오욕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거 많이 쓰잖아요. 오욕 경계라는 말요. 일상생활 속에서요. 자, 이게 이제
자, 우리가요, 지금 그 항상 얘기하는 것이 육건. 육건 얘기하지요? 육건이 뭡니까? 안, 이, 비, 설, 신, 의. 이게 육건이죠? 육건. 그러면 육건이 있으면은 뭐가 있습니까? 육경이 있죠? 예, 색성향 미촉법 육경이 있죠? 그것이 이제 육경을. 그러고만 육건이 육경을 당해갖고 뭐가 나타납니까? 육식이 나타나죠.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의식 이렇게 갖고 이제 육식이 나타나죠. 근데 여기서 오욕경계라고 하는 것은 오욕경계라고 하는 오욕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대요. 이게 다섯 가지 욕심이에요. 자, 다섯 가지 욕심. 그럼 오욕은 뭔가 하면 여기서 뭐를 뺏는가 하면 뭘 뺏겠습니까? 여섯 가지 중에서 뭘 하나 뺏을 거 아닙니까? 의, 예, 맞죠. 의. 마지막에 의의를 빼버린 거예요. 그러면 안, 이, 비, 설, 신, 여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의의를 빼면은요, 오욕이 뭔가 하면요, 오욕의 첫째는요, 색욕이에요. 여기서 색욕은요, 색욕은 이 색자는요, 이 색자입니다. 우리가 뭐 이제 뭐 남녀 간의 색 그런 말이 아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색이라 그러죠. 색 형상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안은요,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잖아요. 계속 순간순간 지금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면 이거 제일 처음에 색욕이에요. 오욕의 첫째는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색, 성, 성욕, 들으려고 하는 욕심. 오늘 간사님 끝나고 뭐 어디 가신다고요? 영화 보러 가시는 거예요. 영화를 보면서 그러면은 색욕을 즐깁니다. 그러죠? 그러면서 성욕을 또 즐겨요. 그 음악도 나오고 대사 나오고 하죠? 그 성욕이에요. 그걸 즐기는 거예요. 우리가 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향. 향욕. 이게요. 향도요. 우리가 이제 향 많이 꼽죠. 그거 안 좋다네요. 그 향, 그걸 많이 맞는 것이요. 법정 스님이요. 그래서 열반하시다고. 그저 폐암으로 열반하셨다고 들으셨죠? 그게 그러니까요, 우리 향 좋아하지 맙시다. 아이가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이제 꽂긴 꽂아야 돼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지금 이게 향도 이제 그 조절해야 된다 이 말이죠. 향 이제 그게 이제 향이고 네 번째는 뭔것 같아요? 미욕. 이거 대단한 것입니다요. 아이, 뭐, 요새 지금 나이 드신 어른들이 가끔 전화 이렇게 해보고 하면 입맛이 없다고. 그런 분들인데, 어째, 우리 연타님 입맛 괜찮아요? 없어요? 아이고, 지금도 벌써 없으면 어째요? 어쩌려고 없단 그래요. 지금 없으면 안 돼. 그러게요. 이게 지금 미역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요, 한국이 지금요, 이게 뭔가 하면, 누가 카톡을 보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그, 이제 세계 제1위가 이제 세 가지가 있답니다. 세계제 1위. 첫째는 한. 한은 뭡니까? 아이고. 한글.
한글이 세계 제1위예요. 그렇죠? 한. 그 다음에 두 번째 세계 제1위가 뭔가 하면요? 아. 아는 뭡니까? 아리랑. 아이고, 아리랑. 세계 제1위예요. 음악 중에서. 가면은 뭔가면요. 비. 세 번째가 비. 비가 뭡니까? 아이고, 정말로. 비빔밥. 비빔밥. 이게 세계적 1위래요. 예. 근데 별것이 다 나오네. 예, 아이고 참말로. 자 이렇게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뭔가요? 미하고 관계되는 거 아닙니까? 미요. 그랬어요. 아, 이 미가요 이렇게 이제 중요한데. 아, 이제 요새 이제 밖에 나가서 식사하려고 하면 좀 겁나요. 왜냐하면요, 저는 지금 해물만 먹어야 하니까 지금요. 하여간. 왜 겁나는 거 알겠죠? 아이가 이제 참 이렇습니다. 그래서 미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색성향 미. 그 5번은 촉. 촉욕. 이것도 참 대단히. 아이고 저 뭐 옷만이 아니라요.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요. 스킨십 그러죠? 스킨십이 뭡니까? 악수하는 것이죠. 악수 가장 기초적인 것이 악수하는 거 아닙니까? 악수하는 것인데 하여간 뭐 이거 지금 저 지금의 시대는 말입니다요. 저 엄청나죠? 하여간요 이 지금 이것도요 초격도 그러니까요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과거 시대의 초격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요. 현대적인 입장에서 지금 인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욕망을 추구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게 뭔가 하면요 인간의 욕망이 어떻게 표출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게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다음 촉 그래갖고 이 내가 이 이것이 뭔가 다섯 가지가 오욕이에요. 오욕이요. 이 오욕을 뭔가 하면요 심성 수양에서는 항복받는 거예요. 이 다섯 가지의 오욕을 항복받는 거다 이 말이죠. 이것이 뭔가면요 지금 우리가 이 수행법 우리가 16장에서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심성 수양에서 해야 될 수양을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셨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그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데요. 그러면은요, 요것을요, 이제 한번 좀 그 종합해가지고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요. 자, 기질 수양은요. 이 외적 수양이에요. 그러죠? 밖으로 하는 수양이에요. 밖으로 수양. 그러면은 심성 수양은 뭐겠습니까? 내적 수양이에요. 내적 수양. 안으로 닦는 수양이에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 이것은 말이죠. 이기가 주가 되고 이건 뭔가 심성이 주가 돼요. 주가 되는 수양이에요. 자, 그러니까요. 이렇게 세 분에서 지금 말씀을 하신다니까요. 심과 성이 주가 되는 수양이에요. 그것을 이제 심성 수양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지금 이제 말씀을 지금 이제 하시는 것이거든요. 자,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 이렇게 지금 이제 하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렇게 외적 수양 이거 이렇게 이제 지금 하시는데 이 두 가지 이제 기질 수양과 심성 수양은요 지금의 시대는요 어떤 시대인가 하면은요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외적으로 우리가 움직이고 활동하는 시대죠. 움직이고 활동하는 시대예요. 이 보세요. 그러니까 과거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정적인 시대였죠. 선천의 시대는요. 밤의 시대 아니었습니까? 선천의 시대는요. 근데 후천 개벽의 새로운 시대는 뭔가 하면 낮의 시대죠. 낮의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제가 이제 저 출가 동기 얘기할 때 출가 동기를 쓸 때 그 이제 제목을요. 제가 태어나 가지고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해갖고 대학에서 보따리사 갖고 총 볼 때까지 내가 가정을 쭉 써놨어요. 썼는데 그 제목을 어떻게 하면요. 새벽을 여는 여명으로 제가 제목을 그렇게 썼어요. 새벽을 여는 여명으로. 이건 뭔 말입니까? 새벽. 새벽은요. 해가 뜨면서 어두움을 물리치고 서서히 여명 밝아지죠. 밝음으로 바뀌죠. 그래서 나의 출가가 말이죠. 개벽의 새로운 시대에 여명에 내가 참여하는 거요. 이름 멋지죠. 여명에 내가 참여했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도 말이죠. 지금 여기서 강의 듣고 또 교당 나가시고 법회 보시고 하는 것이 뭔가면요. 개벽의 새 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말이죠. 밝음을 지향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고 방법이다 이 말이죠. 그런 길을 지금 우리가 걷고 있어요. 이제 그렇게 했는데 자 우리가 지금 밝은 시대입니다. 밝은 시대. 밝은 시대는 주로 어떤 시대입니까? 동화는 시대죠. 제가 항상 얘기 안 합니까? 동화는 시대예요. 이거 이제 선천 시대는 뭔 시대입니까? 정하는 시대. 그러면요, 동하는 시대는 동에 맞는 수양의 방법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정하는 시대는 정하는 방법에 맞는 수양의 방법을 내놨다 이 말이죠. 그 수양의 방법이요, 우리 옥타원님 열심히 공부하신 이묵고 하시는 선이에요. 근데 선은 과거 선천시대는 그런 선만 했어요. 근데 앞으로 오는 지금의 새로운 동하는 시대는 어떤 선을 해야 되는가 하면요. 동할 때 선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동할 때 해야 될 선의 주체는 뭐가 주체겠습니까? 여기서 기질수양, 심성수양 할 때 기질수양이죠. 기질을 먼저 단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질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기질 바꾸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이건 기질은 뭔가 하면요. 과거 자기의 무수한 섭의 결과입니다. 그렇죠? 섭의 결과 아닙니까? 섭. 관섭. 많은 심신작용이거든요. 이것의 결과가 뭔가면요. 기질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의 기질이 어떻다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이 섭이 이거를요 녹여버리라고 버리기라고 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